이게 뭐야? 나 작년에 사장님이 열심히 했다고 뭔가 주셨어. 이거 보너스인 것 같아. 보너스 맞지 이거? 피포를 받고 보너스라고 말하는 그대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뿅!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기가 번 돈, 여기 총 금액이 여기 들어있는 거지. 여러분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T4를 다 받아오셨을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가 이 T4라는 이 종이 안에 있는 거예요. 3, 4월에 하는 개인소득신고, 그러니까 텍스리턴 할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죠. 아 그러면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수입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수입이 없더라도 신남모가 있는 성인들은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수입이 없더라도 신남모가 있으면 그 로우 인컴 카테고리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그런 걸 다 받으시려면은 무조건 텍스 리턴을 하셔야죠. 수입이 있는 워홀분들, 이분들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워홀분이 7월에 오셨어요. 그럼 내년 7월에 가실 거잖아요, 한국에. 보통 1년 정도 머무시니까.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그 소득을 그 다음에 3, 4월에 텍스 리턴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해인 1월부터 7월까지는 어떻게 해요? 한국에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3, 4월에 또 세금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게 뭐 의무적인 건가요? 의무적은 아닌데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월분들은 그렇게 막 수익이 크지 않잖아요. 물론 크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로우 인컴 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그 세금 환급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세금 환급과 그다음에 로우 인컴 그런 혜택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작년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받았고 내 급여 명세서를 보면 일정 금액이 세금으로 떨어져 나가 있어요. 네. 난 세금을 다 냈어. 근데 이 세금 신고를 또 다시 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럼 이 세금 신고를 왜 또 다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JJ는 소득이 급여만 있어요? 그런 거 같은데? 아닌가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투자로 또 수익이 발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월부터 12월 동안에 발생된 모든 수익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급여는 그 수익 중에 단지 하나의 그냥 일부. 그러면 나는 작년 한 해 수입이 100만 원이었어. 근데 나는 세금을 조금 덜 내고 싶어서 한 95만 원이라고 신고를 할 거야. 그러면 나는 세금 좀 덜 내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CRA 웹사이트에 우리의 모든 인컴 관련 정보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 내가 원래 수익이 100만 원인데 95만 원이라고 신고를 하면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너는 결국 이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해. 그러니까 이런 어찌됐건 식으로. 내가 수입을 더 줄일 수는 없다는 건가요? 네, 없어요. 사기를 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CRA가 뭐예요? CRA는 캐나다 레비뉴 에이전시라는 국세청? 곳인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국세청 같은 곳이에요. 모든 세금 관리를 하는 곳이죠, 캐나다에서.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라면 또 세금 더 내고 싶지 않지. 그쵸. 어떻게 더 환급받을 수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나요? 특별한 방법이? 이 환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소득공제예요. 이 소득공제는 캐나다에서는 텍스 크레딧이라고 불리거든요. 텍스 크레딧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급되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그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텍스 크레딧으로 불리는 것들에는 우리가 교회 가면 내는 헌금 있죠. 그런 것들 같은 도네이션, 아기들 데이케어 보내는 차일드 케어 익스펜스, 학교 다닐 때 내는 학비, 그리고 이 학비를 우리가 만약 스튜던트 론을 받았어요. 그 론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내잖아요. 그 이자, 의료비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하이디처럼 학교를 2년 다니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닌 사람, 2년 동안 수입은 없었지만 학생이었어서 3년째 수입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유학생일 때는 신넘버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금 신고를 당연히 못했고요. 그다음 취직이 돼서 워크퍼밋을 받은 후에 이제 신넘버가 나왔죠. 그 3년치를 한꺼번에 한 거죠. 그러면 그 한꺼번에 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근데 아니죠. 내가 낸 세금의 총 금액이 500불이라고 하면은
내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 금액은 500불밖에 안 되는 거야. 아, 더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세금 500불밖에 안 냈으니까. 아,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아니네. 네, 근데 그 이제 그 남은 튜이션 크레딧을 우리가 그 다음에 1년 뒤, 2년 뒤, 3년 뒤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이디 같은 경우는 한 3, 4년 동안 세금을 안 냈겠네요. 거의 안 냈죠. 의료비를 택스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흔치 않은데, 왜냐면요, 그 의료비 할 때는 그 미니멈이 있어요. 미니멈 이만큼은 돼야지 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써야지 된다는 거네. 네, 맞아요. 그 기준이 인컴의 3%거든요. 내 수입이 1,000불이었어요. 1,000불에 3%면 얼마죠? 30불이잖아요. 근데 35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차액 5불 있죠. 아, 5불만. 네, 35불 총 금액을 세금 공제로 받는 게 아니라 35불에 초과한 그 네. 비용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혜택을 좀 보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전 한 번도 뭐 클레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기들 데이케어 보낸 것도 세금 공제 가능한데요. 부부 중 한 사람만 일을 하면은 이것도 택스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둘 중에 수입이 낮은 사람의 택스 리턴에 그 데이케어는 이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쓴 비용에 대한 택스 크레딧이에요. 근데 저축을 하면서도 내 돈을 모으면서도 우리가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RSP. 맞아요. RRSP예요. 이 RRSP는 뭐예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저금을 해서 나중에 내 노후에 뭔가 쓸 수 있는 그런 자금? 맞아요. 노후 연금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내가 연봉이 10만 불이에요. 근데 내가 RRSP에 올해 2만 불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내 총 인컴은 8만 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RRSP 어카운트에 넣은 총 금액이 그대로 그냥 내 수입에서 빠져요. 그럼 RRSP에 돈을 저금을 많이 하면 좋겠네요. 근데 그것도 리밋이 있어요. 그 어찌 됐건 네. 리밋까지만 하면 리밋까지 최대한 하면은 내가 그만큼 택스 세이빙 효과를 많이 보는 거죠. 그럼 나중에 내가 그 RRSP에서 돈을 빼서 쓸 때는 또 세금 안 내고 그냥 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금을 해서 RRSP에 돈을 넣었을 때는 택스를 안 내잖아요. 내가 나중에 그 돈을 뺐으면은 또 다시 택스를 내는 거예요. 그때 왜냐면 빼서 쓸 때? 네, 그게 내 인컴이 되는 거예요. 뭐야, 그럼 뭐 세금 혜택이 아니라 어찌됐건 세금은 내는 거네요, 언젠가는. 노후에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 됐을 때 되게 저소득이겠죠? 네, 네. 그때는 그 RRSP에서 돈을 뽑아 쓴다 한들 그 세율이 되게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받는, 지금이 내가 연봉이 더 높다는 가정하에 65세 이상일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은 택스 레이트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그런 장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은행에 갔을 때 RRSP하고 TFSA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 RRSP가 이제 뭔지는 알겠어. 같이 추천하는 TFSA, 요건 뭐야? TFSA는 Tax Free Savings Account라는 얘기인데요. 이름에서부터 벌써 Tax Free잖아요? 택스랑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아니, 그냥 Tax Free인데 왜 택스랑 상관이 없어? Tax Free인데 Free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 듀티 프리 같이? 아, 잠이 확 깨네. 너무 졸려요. 아,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거는 택스랑 택스 리턴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이거 발생되는 모든 수익이나 손실 같은 경우도 택스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내가 택스를 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좀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돈을 뽑고 싶을 때는 그냥 택스 프리 세이빙즈 어카운트에 저축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지금 세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캐나다에서는 엄청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럼 나는 도대체 내 수입에 비해서는 난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이 세금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책정해요? 캐나다 세율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소득 구간별로 이렇게 차등 세율을 두는 건데요. 예를 들어 0부터 뭐 4만 얼마까지는 몇 프로, 그리고 4만부터 8만 얼마까지는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연봉이 8만 불이다. 그럼 나는 내 연봉이 0부터 4만까지는 그 낮은 세율로 하고 4만 얼마부터 8만까지는 그 다음 세율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종 세율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점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막 높고 그러진 않아요.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높아요, 지금 나는. 엄청 높아. 나 얼마 벌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떼가. 과연 10만 불을 버는 사람은
1년에 세금으로 얼마를 낼까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 프로그램에 넣으면 바로 나오니까요, 답이. 보니까 23,600불 정도 하더라고요. 1년에 23,600불. 그러니까 한 24% 내는 거예요. 그게 페드럴이랑 프라빈션 합쳐가지고. 엄청 많이 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4% 정도면은 막 캐나다가 세금 폭탄의 나라라고 했던 것보다는 좀 덜 하지 않나요? 엄청 큰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10만 불을 버는 사람은 이제 한 7만 불 정도 집에 갖고 오는 거죠, 통장에. 그럼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얼마를 갖고 오는 거야? 아, 근데 또 JJ는 그보다 세율이 낮으니까. 제일 밑바닥이니까. 아, 여튼 세금 많이 내요. 여튼 느낌이 세금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근데 24% 10만 불인 사람은. 네, 그렇게 되네. 그래서 나는 최저 이율이 아까 얼마라고요? 이율이 아니고 세율이에요. 최저 세율이 얼마라고요? 최저 세율은 15%부터 시작해요. 그럼 나는 뭐 한 15% 16% 내고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최저 세율이 46,600불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택도 없구나. 왜 택도 없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페드럴 같은 경우가 똑같고 이제 주마다는 조금씩 이제 세율이 다르죠. 그래, 나 사장님한테 이 티포 받았어요. 그리고 세금 신고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제 세금 신고하러 가시죠, 국세청에. 아니, 국세청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 방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제 숫자 입력할 테니까 한 단계 한 단계 한번 따라오시면서 같이 한번 해봐요. 저희 프로그램 다운받는 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저는 세금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럼 그 영상은? 다음 주에 바로 준비할게요. 다음 주에 봐요.